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역 도시계획은 아까 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라고 할 때 법정계라 한다 그러지 그걸. 그러면 이 광역 도시계획은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을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이다.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그래 지금 13페이지에서 제가 써드렸죠. 써드렸는데 썼다면 여기 광역도시계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바로 페이지 그걸 우리가 앞으로 5페이지 6페이지 이쪽 가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따 써놓으세요. 25페이지 뭐 쭉 가서 26페이지 쫙 가서 우리가 구체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30일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계획입니다. 한 문제 아시겠죠? 자, 우리는 그것들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자세히 살펴나갈 예정인데 이번 코스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은 이름의 계획입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광역도시계획이란 뜻 지정된 어떠한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가? 광역계획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지정이 되면 여기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반드시 이 계획은 수립되어진다.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역으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은 수립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이해되십시오. 이해되죠?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광역도시계획은 그걸 수립하게 되는 토지 공간이 국토 전체가 아니고 어디다고 지정된 어떤 장소요? 지정된 광역계획권. 지정된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그렇죠? 자, 그래.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건 꼭 알아주세요. 자,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그러면 딱 나와야 돼. 광역도시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뜻이니까 이렇게 다른 말이 붙으면 틀린다. 이대로 나와요. 이대로 시험에 이대로 나오니까 이대로 머리 따두도록 하면 됩니다. 공법 해보니까 할만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가장 쉽다고 느껴지는 과목이 공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섯 개 과목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학개론, 민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법, 세법, 공시법 이렇게 하고 있을 건데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가장 재밌죠. 그렇죠? 가장 재밌을 것입니다. 그렇죠? 해보니까 가장 재밌고 흥미롭고 또 관심이 계속 가지고 그렇죠? 자, 그랬을 겁니다만 이구동성으로 다 그러십니다. 강의 드신들. 자, 그래 해보니까 아주 쉽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그러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 발전 방향을 세자로 축약하면 뭐라 한다? 미래상. 뭔상? 미래상. 미래상. 아까 했죠.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장소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이렇게 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되어진 후에 수립될 때 뭐 시군을 묶어서 지정하면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도를 묶어서 지정하면 시도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국토교통부장은 도시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만은 오직 장관인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해요. 국가계획. 뭐라 한다고요? 국가계획. 그래서 이 광역 도시계획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이렇게. 그래, 이 서열을 지금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서열. 위로 배치되어 있는 계획일수록 상위계,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하위계. 이렇게 그 배치되어 따라서 상하관계 형성되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가계획이 무엇이냐? 거기 나옵니다. 이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있죠. 뜻이. 보고 계신가요? 같이 봅시다. 이 국가계획이 뭐냐? 그러면은 중앙행정기관이 거기다 줄 거예요. 13페이지. 13페이지. 찾았나요?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그 말 중에 중앙행정기관이 하면 중앙에 따라 맞춰 봐. 중앙. 중앙에 따라 맞추고 주로 장관 이렇게 쓰나? 장관. 장관. 누구라고요? 장관. 그래, 이, 보세요. 국토를 총괄 책임을 묻는 부서의 장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분이 주로 수립하는 게 이걸 국가기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만들지 못해요. 누구는 만들지 못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이 국가기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그따 떠나줘봐요. 국가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그것도 줄 거예요. 계획 중, 계획 중. 도시 군 기본계획 내용상이 마지막에 해석할 때 포함된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포함된 그 말 중에. 뭐 한다고? 포함된. 그 말의 핵심 용어예요. 포함된. 그래, 포함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포함? 좀 그런데, 제해, 이렇게. 그래서, 제해란 말 써서 X. 포함 밑에다가, 포함 밑에다 똥 감춰놓고, 그 밑에다가 뭘 써서 X체라고요? 제. 그래, 포함의 반대말이 뭐다고요? 그래, 앞으로 공부할 때, 포함하면 반대말, 제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반대말을 쓰면 확실하게 틀리겠죠? 시험에 나왔습니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거나 또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게 한 계획 중 도시 군 기본계획 내용상이 제외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제외된 이라 포함된 토지계획을 말해요. 토지란 말 숨어있는데 아무튼 포함된 그게 많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국가계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다. 그 말 중에 누가 수립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 중앙하면 누구를 말한다? 장관. 자, 그래, 이 국가계획은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서열은 바로 광역도시계획보다는 높다. 이렇게 생각해. 몇번 높다고요? 국가계획은 광역 도시보다 더 높은 계획이다. 상위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계획이다? 상위 계획이다. 이렇게. 자,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이 국토 내에는 아까 여러 개의 지자체가 또 존재한다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구역단으로서, 예컨대,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가 있는데, 한 묶음으로 뭐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뭐가 지정되어 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광역도시계 몇 개 만들어진다고요? 한 개. 그 지역 통째로. 이렇게 발전이 나가도록 하겠다. 라는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개별 도시별로 이 안에 있는 개별 도시 군별로
우리 도시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고요. 우리 입구는 이런 군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또 만듭니다. 각각의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들어요. 무엇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든다고요? 미래상. 그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을 보면 국토 전체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이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서 광역계획을 통해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계획을 바란다 광역도시계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우리 도시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고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미래 정사를 제시하는 계획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하느냐 도시에 사면 도시 기본계획 군에 사면 군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묶어서 한 장 넘어가 보시죠. 한 장 넘어서 보시면 그걸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합니다. 뭐라 한다?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합니다. 있나 없나요? 있죠. 도시 군 기본계획. 그래 여기 보십시오.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바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뭐라 하느냐 도시 군 기본 계획을 한다. 이 도시 군 기본 계획을 때요 여기 보십시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행정구역은 도시란 말 써요. 그 행정구역에서 만들면 그 계획 이름을 도시기본계획하고 팔도되어 있는 군지에서 만들면 군기본계획합니다.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 이 도시란 말 나오면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할 때 도시가 나오면 바로 행정구역은 이런 것을 말한다. 다섯 개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섯 개. 몇 개를 말한다고요? 다섯 개. 이 지역에서 만드는 계획은 도시계,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들어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 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 자치도, 그 다음에 시. 여기에서 수립하면 그 계획 이름을 뭐라 한다? 도시 기본 계획. 팔도되어 있는 군후 지역에서 만들면 군 기본 계획. 이걸 합성화시켜서 뭐라 한다? 도시, 군, 기본계. 이해되나요? 이걸 잘 이해해두시면 공부하기 편합니다. 알겠죠? 도시, 여기 봐봐요. 도시, 군, 어찌고저찌고 할 때 이때 도시가 나오면 몇 가지 행정구역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다섯 개. 알겠죠? 군은 팔도 내 있는 군이다 이렇게 하셔. 어디에 있는 군이라고? 팔도 내 있는 군. 대한민국 행정구역 명칭인 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곳에 두고 있습니다. 팔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 두고 있고 6대 광역시 중 바로 광역시 내에도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 두고 있어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광화군 인천광역시에 뭐 부평구 계양구 이렇게 중구 여러 가지 자치구가 있지만 광역시 내에도 아직까지 그 지역 주된 특성이 농촌, 어촌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면 구란 말 쓰지 않고 군이란 말 쓴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인천광역시의 옹진광화군도 있고 부산광역시의 기장군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광역시의 달성군, 울산광역시의 울중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군도 있는데 여기 보시봐 도시군 어찌고 주차할 때 군은 팔도되어 있는 군이다 이렇게 하세요. 어디에 있다고요? 팔도되어 있는 군이다. 광역시되어 있는 군은 아니다. 광역시가 나왔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할 때 광시 나왔으니까 이때 군은 팔도되어 있는 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 도시군계 또 도시군기본계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 또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 그 다음에 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런 말 나올 때 도시는 어디를 말하는가? 다섯 개. 이해되죠? 알겠죠? 군은 어디에 있는 군이다고요? 팔도되어 있는 군이지 광역시되어 있는 군을 의미한 건 아니다. 그건 죄된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제 개별 도시별로 개별 도시별로 개별 군별로 그 관할에 대하여 관할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중에서 수립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래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 공간구조와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거 세자로 뭐라고 그랬나요? 미래사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 무슨 계획이다고요? 도시, 군, 기본계획. 그래 여기 보십시오. 지역의 이름을 갖다 드리면 특별시 앞에는 뭐가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오 좋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합계획으로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로 수립되어지는 그 도시 기본계획. 그래 서울특별시에서 만들면 그 계획 이름을 도시 기본계획이라 한다. 군 기본계획이라 한다. 오 좋아요. 이 다섯 가지 행정구에서 만들면 도시기본계를 한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 그 다음에 여기도 광역시 지역 이름을 갖다 드리면 여섯 가지가 있죠. 아까 있죠.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 이해됩니까? 그리고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 강주광역시 도시기본계 이렇게 펴네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세종. 세종 특별자치 도시기본계획. 여기 특별자치도 어디입니까? 제주도. 제주도도 도시란 말 쓰는 겁니다. 왜? 도시 특성이 강하거든. 서귀포시 제주시밖에 없어요. 행정구역. 자,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이 시는 팔도대에 있는 시라고 그랬죠? 팔도대. 여기 바로 경기도대에 수원시가 있다. 그러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목포시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군은 팔도되어 있는 군이다. 광역시되어 있는 군이다. 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이때 군은 광역시되어 있는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때 군은 팔도되어 있는 군을 의미하므로 광역시되어 있는 군은 여기 광역시 단위로 만들어지니까 별도로 광역시대에서 군만 빼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든 것은 절대 아니므로 이때 군은 광역시되어 있는 군을 제한 군을 말한다. 팔도되어 있는 군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군 그런데 저기 그 경기도 연천군이 있다. 연천군에서 자기 군에 이걸 만든다면 명칭을 뭐라 한다. 연천군 도시기본계를 한다. 연천군 군기본계를 한다.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군기본계. 이해되죠? 네. 그래 군지에서 만들면 군기본계를 한다. 이걸 합성시켜서 여기서 만들면 도시란 말. 여기서 만들면 군이란 말. 그래서 도시 점 찍고 군 기본계획을 한다. 이 기본계획은 각각의 개별 도시 군의 관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 말을 다 체크해요. 기본적인 그 말을 다. 기본적인 공간구조하고 장기 발전 방향 보고 계신가요? 그래. 그래 여기 개별 도시니까 근데 서울특별시에서 만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그 공간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서울특별시 공간을 이루고 있고 이 공간에 대한 미래상은 이렇게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종합계획인 겁니다. 종합계획. 뭔 계획이라고요? 종합계획. 그럼 보세요. 서울특별시의 종합계획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질 때 맞는다 이걸 수립하는데 수립할 때 서울특별시 다 포함할까 일부 빼버릴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만들 때 바로 종합계획이니까 인천광역시 전체에 대한 관악에 대하여 만들까요? 아니면 인천광역시 중 바로 옹진군 광역 빼버리고 만들까요?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알겠죠? 통째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개별 도시 군에서는 이 기본계획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 한 개씩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된가요? 그러면 이해가 됐다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 지금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가 한 문구로 광역계획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은 몇 개 수립 시행되고 있을까? 한 개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곳에 서울특별시가 있었고 인천광역시가 있었고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수원시부터 연천까지 31개 시군으로 구성된 것이 경기도인데요. 이 안에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몇 개 만들어져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냐면은 총 33개가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몇 개요? 33개. 서울특별시 거 몇 개? 한 개. 인천광역시 몇 개? 한 개. 수원시 거 몇 개? 한 개. 용인시 거 몇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 안에 31개 시군이 있단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만드니까 경기도만 해도 31개 도시 군 기본기계 수립 시행도 있다. 연천군은 몇 개? 한 개. 이해되죠? 연천군에서 만들면 연천군 군 기본계. 수원시에서 만들었다면 수원시 도시 기본계. 이렇게 해서 총 33개가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게 될 때 서울특별시에서 만든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을 위주로 해서 수립되니까 이 장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광역도시계획보다 기본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토지공간이 더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이 계획이 상위 계획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상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위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상위 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을 하게끔 규제받는다. 이렇게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상위 계획인 광역 도시계획에서는 야, 여기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위 계획인 기본만 때 그걸 바로 반대방으로 틀어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상위계획 법조로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무슨 계획 우선시한다? 상위계획. 이해되죠? 다시 한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무슨 계획이 더 상위계획이 되는가? 광역도시계획. 만약 상위계획의 내용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무슨 계획을 법조로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는가? 상위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광역 도식을 우선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바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바로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뭔 상? 미래상. 미래상.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미래상.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으로 증대 있는 장소에 대한 미래상, 도시군기본계획은 개별 도시별로 도시 앞에 도자 앞에 일이 숨어 있거든. 개별 도시별로 개별 군별로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이해된가요? 알겠죠? 이해되죠?
이때 미래상만 제시하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 미래상을 이제 현재상으로 확정해서 이 국토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봐보세요. 개별 도시군 이게 바로 모자이크 되어 있는 것이 국토란 말이에요. 이 장소에서 벗어난 지역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 이제 이 안에 있는 토지들을 행정처에서 바로 이제 현재상으로 딱 결정해가지고 이제 규제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무슨 격으로 그 내용을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느냐? 말 그대로 도시군관리계. 무슨 게? 도시군관리계.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현재상을 확정해 주는 계획이에요. 이 땅은 개발해서 이용해도 된다.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해라. 이 땅은 청배하면서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그 내용을 결정해 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 이 우리가 어떤 그림을 예쁘게 그린다라고 할 때 무턱대고 그냥 바로 물감을 탁탁 칠해버립니까? 아니면 먼저 그 구도 잡고 스케치를 합니까? 스케치를 하죠. 구도 잡고 스케치하고 또 안 되겠다면 지우기를 지우고 그러잖아요. 그때 국토 전체에 대한 스케치 작업을 해놓은 것이 국토종합계. 광역계권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한 스케치를 해놓고 있는 것이 광역도시계. 개별 도시 군에 대하여 스케치를 해놓고 있는 계획이 기본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스케치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림으로 완성을 하면 물감을 딱딱 색깔 적절하게 넣어야 되겠죠. 그 물감을 확정해 주는 계획이 관리계 되는 겁니다. 관리계. 무슨 계획이 된다? 관리계.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토지 중 야 여기는 주택용지로 개발해서 쓰도록 하자. 그러면 주거적이다라고 지정해주는 거예요. 야 여기는 상가용지로 개발해서 허용하자. 그러면 상업적이다라고 지정해주는 겁니다. 야 여기는 보존하도록 하자. 그래서 녹지이다라고 지정할 때도 역시 관리계획을 해주는 거예요. 관리계 도시군가위로. 무슨 계획을 한다고? 도시군가위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이 도시 안에 또 야 여기는 도로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자. 도로. 여기 봐보세요. 도로. 여기는 학교 만들자. 이렇게. 이렇게 내용을 딱딱 결정해 주는 게 이게 뭐다고요? 관리 계획이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제도 시에서 만들면 그 계획을 도시관리 계획이라 해. 뭐라 한다? 도시관리. 군직에서 만들면 군관리계. 이걸 합산시켜서 도시 군 갈기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고로 서울특별시의 기본계획은 관리계 수립부 지침서를 내려줍니다. 그래 기본계획이 관리계 수립부 지침서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 관리계 여기 봐보세요. 관리계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계획. 알겠죠? 그래 그게 나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그때 군은 광역시 관악역 내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좋습니다. 그래 제한된다. 그래 그런 군후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무슨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끝으로 중에 책 봐보세요. 무슨 게 도시 군 관리계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럼 보세요. 기본 계획이 관리 계획의 지침을 내리는 계획이니까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은 뭐가 더 상위 계획이겠습니까? 기본이겠죠. 지침을 내리는 것이 상위고 받는 것이 하위 계획이죠. 그리고 이 관리계획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서울특별시에 있는 여기 봐봐요.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한 관할계획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한 것이 도시기본계라고 그랬죠.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관할계획 일부에 대해 맞는다. 전부에 대해 맞는다고요. 통째로 하는 거 통째로. 종합계획이니까. 알겠죠. 서울특별시의 기본계획 몇 개 만들어졌다. 한 개.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한 개. 근데 서울특별시 땅에 대하여 여기 오늘 주거적이다라고 지정해 주려고 그래.
주거적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바로 제1종 전용 주거지다라고 지어주려고 그래. 제1종 전용 주거지다. 단독주택층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제1종 전용 주거지다라고 지정할 때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간을 위반해서 결정해서 하거든요. 그때 여기다 그거 하나 하려고 해도 관리계획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 여기다 또 도로인 기반스 설치하려고 할 때도 관리계획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관리계획은 통째로 만들어져요. 일부 일부에다 만들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죠? 일부. 그래서 관리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기본계획보다 훨씬 좁아지죠. 만들어진 공간이. 그래서 뭐가 하위계획이다고? 관리계획이 훨씬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다만 차이점 뭐냐? 이 위에 있는 계획들은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서에 불과해요. 그 정책 하나나 집행서 확장하는 계획이 관리계획이다. 차이점이 이거였어요. 알겠죠? 최종 확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고? 관리계획이다. 관리계획. 그런 차이가 있어요. 확정해버리면 우리도 고속당해. 야, 이 땅은 주거지로 써라 그러면 함부로 공업적같이 공장 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우리에게 고산이 토지에 따른 구속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발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행정청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그러면 관리계획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개별 도시의 땅들이 관리되고 있어요. 이 도시 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다섯 번 써왔죠? 000 기사집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인 땅은 그런 여섯 가지 등을 결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토지에 따른 구속을 당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시킨 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렇게 특광, 특특, 시군에 있는 토지에 대해 개발할 것, 정비할 것, 보존할 것 찾아 동그라미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이다라고 했고 이렇게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인데 이 여섯 가지를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썼죠 이거? 썼죠 여러분들이? 그 약자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격, 시가정격, 수산장포격, 도시장공격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그 다음에 도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는 한 개,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하는 게 지구단위 개, 입주기제 최소계 지정과 변경, 입주기제 최소계획 개. 이 여섯 가지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 군, 단위로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이 두 가지 계획을 합해서 약자로 뭐라고 하느냐? 예, 봐봐요. 도시, 군, 기본계, 도시, 군, 가익을 약자로 도시, 군, 계획을 한다. 뭐라 한다? 도시, 군, 계획. 그래서 앞으로 넘어오시면, 거기 있네. 14페이지 상단에. 제일 위에 도시, 군, 계획이 무엇이냐? 도시, 군, 계획이란 그대로 머리에다 넣으십시오. 도시, 군, 계획이란 일단 도시하면 몇 가지가 떠올라야 한다고? 도시하면 행정구역 다섯 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제도, 시. 열 가지를 뭐라 한다고? 도시. 그 다음에 또는 군. 이렇게. 그때 군은 광역시, 관악역 내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엄청 중요표. 그때 군은 뭐 되어 있는 군을 생각하셔라? 팔도 되어 있는 군을 생각하셔라 그랬죠. 중요하고 그런 군의 공간구조와 그리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구분된다. 그것도 출제되었습니다. 무슨 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가로 구분된다. 됐죠? 근데 시험이 나왔습니다. 여기 봐봐요. 도시군 계획이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 맞아요? 틀려요? 광역 도시계획은 가운데 자 가려버리면 광역계획이 되죠. 근데 기본하고 관리 가리면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되잖아요. 그래 도시군계획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 뭐가 뭐? 동그라미 쳐요. 기본 동그라미, 관리 동그라미. 마지막에 기본 동그라미, 관리 동그라미. 포인트 잡아서 뭐가 무엇으로 구분된다? 기본하고 관리. 기본, 관리 동그라미 쳐서 가려버리면 뭐가 돼?
도시군계, 도시군계대죠. 공부하기 좋게 그렇게 새겨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섯 가지 여러분이 다섯 번 쌓았은 거 통과하고 잠시 했다 또 이어서 보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쉬었다 하죠. 이 도시 군갈리 계기는, 여기 봐봐. 도시 군갈리 계기는 종류가 몇 가지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섯 가지. 이걸,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도시 군갈리 계.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도시 군갈리 계. 아주 중요해. 무슨 계기요? 도시 군갈리 계. 그래서 이것들은 다 도시 군갈로 결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광역 도시로 결제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도시 군 기본계를 결제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을 결제한다고 이게? 도시 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아주 중요해. 알겠죠? 자, 그래, 다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상위계,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를 한다. 그래서 국가계획이 확정된 장소에서 광역도시 만들 때, 수립할 때는 국가계획이 부합되어야 되고, 서로 다면 국가계획을 우선한다. 국가계획과 도시 군계획, 이거 서로 다면 뭐가 우선시되냐? 국가계획이다. 국가. 알겠죠? 이것하고 도시 군계획이 서로 다른 무슨 계획을 우선한다? 국가계획. 그리고 국가계획 확정된 장소에서 도시 군기본계 만드는 이건 하위계획이니까 상위 부합돼야 되고, 서로 다른 뭐가 우선한다? 국가계획, 상위계획. 그리고 광역 도시가 수립되는 장소에서 도시 군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 군기본계 하위계획이니까 상위 광역 도시 부합돼야 되고, 서로 다른 광역 도시를 우선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도시 군관리계획은 이것보다 하위계획이니까 광역도시계, 도시군기본계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여기까지를 생각해 두시고 이 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계획들의 상황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